예, 안녕하세요. 저는 IT 목장의 정회관입니다. 저희가 섬기고 후원하는 IT 라구나무 섬에서 사역하시는 김성은 선교사님을 방문하여 사역하시는 것과 같이 동행하며 같이 사역하였습니다. IT는 중남미 에스파뇰라 섬 서쪽 3분의 1을 차지하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인구는 1천만 명이고 200만 명 이상이 도미니카 공화국, 미국, 멕시코, 또한 프랑스 등지에 살고 있습니다. 종교는 캐톨릭이 70%, 기독교가 20%, 부두교가 100%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두교가 사회와 문화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부두교는 샤머니즘과 또한 정령술, 또한 무당 등 아프리카의 모든 악한 우상들과 캐톨릭이 혼합되어서 만들어진 가증한 종교입니다. IT는 독재와 많은 자연적 재난으로 나라는 피폐해졌고 이제 너무 많이 피폐해져서 이제 외국의 원조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 중에서 라구나무 섬은 인구 12만 명 정도로 캐리비안 해안에서 가장 큰 섬이며 프랑스 식민지 때 캐리비안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라 할 정도로 아름다웠던 섬이었습니다. 그러나 IT 정부가 부패해지면서 라구나브 섬은 잊혀진 IT라고 말할 정도로 정부와 여러 기관에서 소유당한 섬이었습니다. 1990년대부터 이 섬이 급속도로 피폐해지고 또 황폐해지고 이제 비가 가뭄으로 인해서 거의 모든 것이 남아있지 않는 사막처럼 변했습니다. 전기시설과 상하수도시설을 전무하며 많은 사람들이 가뭄 때문에 물과 식량을 찾아 이곳저곳을 헤매는데 콜레라와 이질 등으로 이질 등 그 수인성 전염병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김성은 선교사님, 지금 저 섬이 한 제주도의 한 반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인 선교사님으로는 김성은 선교사님 한 분하고 지금 같이 협력하는 도미니카에서 같이 나와서 협력하시는 건축하는 선교사님 두 분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주요 사역으로는 마을 지도자 훈련 사역이 있습니다. 이 마을 지도자 훈련 사역은 매년 10명 정도의 젊은이들을 뽑아서 2개월 정도 같이 숙식을 하면서 성경공부와 기초 보건 교육들을 시키며 통해서 위생 환경 개선과 성경 보급과 성경 공부 등 교회 확산 운동을 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섬 전체에 24개의 마을에 24명의 청년 젊은이들을 제자와 보건 요원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마을 지도자 훈련 사역은 이 청년들이 제자화 되어서 또 이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이들의 원래 고향이었던 그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보내기를 그렇게 기대하면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지인 교회 세우기입니다. 현지인 교회가 교회 부지와 또 교회 짓는 인력을 감당하면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건축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선교사님이 같이 그 현지 교회와 협력하여서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모든 교회들이 어느 단체에서나 선교 단체에서나 어떤 교회에서 와서 미주에 있는 한국에 있는 많은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와서 그냥 저주고만 갔기 때문에 자기 교회라는 그런 인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렇게 현지 교회에서 땅을 제공하고 또한 그 인력을 제공해서 짓기 때문에 자기 교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더 아끼고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립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콜레라 예방 화장실 지키기입니다. 정말 제가 여러 이렇게 나라를 방문하면서 보았는데 아프간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물이 제일 힘들었었고 또 화장실도 힘들었었는데 이 프로젝트 중에 선교사님 프로젝트 중에 콜레라 예방 화장실 지키기가 있는데 이제 빈국의 악순환으로 청결하지 못하고 관리되지 못하여서 콜레라와 이질이 발생되는 주된 원인인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장실 지어주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악한 싱글맘들을 찾아서 최소한 그들에게도 10분의 1을 부담을 시켜서 같이 일을 화장실을 지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가면서 교회에서 후원을 해주셔서 화장실을 하나 지켜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싱글맘 염소 지원 사역입니다. 자, 어느 마을이나 싱글맘들이 진짜 넘쳐나요. 그 싱글맘들이 애를 하나만 키우는 게 아니라 보통 4명, 5명씩 이렇게 키우게 되는데 정말 먹을 것이 하루에 이제 한 끼 먹을 거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자립하지 못하고 또한 그 생활을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그 자녀들에게 그 가난이 또 전가되게 되는데 이 가난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최소한의 자립을 위해 계획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이렇게 사주게 되면은 그 가정에서 그 염소를 키우게 되고 보통 염소가 1년이면 첫 해에는 3마리, 4마리 낳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4마리, 5마리 이상 이렇게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 새끼는 다시 이렇게 새로운 지원자에게, 새로운 사람에게 그것을 지원하게 주어서 넓혀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3, 4년 이상이 되면은 20여 마리의 염소를 가져서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 5년을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면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구나무 소망 클리닉이 있는데 지난 2월에 건물이 완공되었고 이제 그 클리닉을 지금 오픈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거의 준비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 라구나본 섬에 정말 12만 명의 인구가 사는데 그 클리닉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50년 넘은 그러한 오래된 클리닉이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시작하셔서 그곳에서 많은 라구나보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망기술전문대학교와 성서학원 그리고 24시간 중보기도의 집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거의 밑에 그 파운데이션은 다 했고요. 지금 기둥을 세고 있는데 이 건물들을 통해서 또한 이 학교와 중보기도의 집을 통해서 그곳에서 왕성한 그러한 사역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물 사역이 있는데 우물과 정수 사업이 있는데 정말 그곳에 물이 없어요. 그래도 IT 본토에는 물이 많이 있는데 섬으로 되어 있는데 비가 오다가도 그쪽을 지나가면서 다 비가 없어진답니다. 구름이 없어져서 비가 거의 오지 않는데 물이 없는데 물을 그 빗물을 받아서 그걸 쓰고 있어요. 먹기도 하고 또한 그걸로 샤워와 또한 씻는 것과 많은 것들을 이제 일반적인 것을 다 하는데 정말 이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구나무 섬에서 가장 중요한 필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우물, 화장실, 어린이 교육입니다. 저희가 마지막 날 이렇게 방문한 이런 조그만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 이름이 프레드갓이라는 마을을 소개합니다. 이 마을은 이 세 가지, 아니 세 가지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이 다 필요한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바닷가에 위치한 이 마을은 우물도 없고 제대로 된 화장실도 없고 학교도 없는 조그만 마을입니다. 15가구에 어린이가 한 30명 정도 되고 30명이 되는 한 88명이 사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우물과 학교를 가기 위해서 최소한 1시간 이상을 걸어야만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을 방문하면서 정말 우리 라이프 교회에 주신 분기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 교회보다 조금 작은 그런 마을인데 자, 그 어린이들에게 자, VBS를 우리가 그곳에 가서 VBS를 하고 또 영어를 가르치고 또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마시는 것을 보고 또한 염소를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자립하여 이렇게 일어서는 것들을 자, 보시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우리 라이프 교회가 그렇게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잠께 저희들 여기서 출발해서 5박 6일 동안 사역하였던 것들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월요일 아침 일찍 이렇게 출발하여서 달라스를 출발하여서 포토프린스에 오후에 도착해서 그날 1박을 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라고나브 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라고나브 섬에 들어가서 그 교회를 같이 협력하여서 짓는 교회를 방문하였고 또한 이 선교사님과 같이 우물을 만들었던 곳 지금 저기 같이 앉아 있었던 곳이 그 클리닉이에요. 지금 건물만 완공되었던 그리고 2일차는 산마을을 방문하며 선교사님 사역을 도왔고 이 섬에서 제일 높은 곳에 올라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저희들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정말 한 15마일 정도를 저희가 가게 되었었는데 산을 가게 되었었는데 오후 가는데 한 6시간 걸렸어요. 정말 그 열악한 것이 정말 이렇게 몸으로 이제 느껴질 정도로 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차는 저희가 화장실 짓는 것들을 마무리하고 좀 전에 소개시켜줬던 프레드갓이라는 마을을 방문하여 의료사역과 구제사역, 사진사역을 하며 라고나무 사역을 마쳤습니다. 4일차 새벽에 섬을 나서서 본섬인 포트프린스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저 땅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고 또 60년, 70년 전에 어떤 미국 신혼부부가 그 땅에 여행을 갔다가 그 땅을 품고 선교사로 헌신하여서 3대째 선교하는 그런 곳을 방문하게 됐는데 참 저구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저 지역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조금 전에 저희가 제가 좀 이렇게 소개시켜드린 그 프레드갓이라는 정말 조그만 마을인데 우리도 한번 저런 그런 역사들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을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